안녕하세요. 주버깅입니다. 오늘은 인공 복수근체 형성 실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검정 왕개미 여왕은 원래 주버깅 왕국에 있던 여왕과 별개의 또 다른 여왕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검정 왕개미 여왕 4마리를 수집했어요. 4마리를 동일한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었더니 2마리는 서로 우호적인 반면 나머지 두 마리는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방생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마리의 여왕개미가 산란을 같은 플라스틱 통에서 시작했고 저는 이 두 마리가 동일한 페로몬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이 중 한 마리를 주버깅 왕국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통에 남아있던 여왕개미가 본인이 낳은 알을 먹길래 플라스틱 사육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오늘 남은 여왕개미도 주버깅 왕국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인공 복수근체를 형성하기 전에 논문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내용의 논문을 발견했어요. 논문 제목은 사회적인 영향이 복수근체 여왕의 수명과 산란율을 떨어뜨린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우측 데이터만 봐도 여왕이 8마리나 있는 복수근체 여왕개미의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일반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복수근체면 알을 많이 낳을 테니까 군체가 빨리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여왕이 여러 마리 존재하는 군체라 하더라도 여왕 각각의 산란력과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아직 알아내지 못한 정밀한 방법으로 조화를 맞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출발! 좋지 않은 사육 환경 탓에 홀로 남게 된 여왕개미입니다. 신여왕개미를 주버깅 왕국에 넣어주었어요. 일개미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그냥 다시 돌아가네요. 시간이 지나니 신여왕개미도 굴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여왕개미 일개미가 한 마리 오더니 엄청 흥분을 했어요. 이때 다른 페로몬일 거라고 확신하고 신여왕개미를 빼주었어야 했는데 굴 속에 들어간 신여왕개미를 다시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선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중간 상태 점검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구 여왕개미가 산란방에서 나왔더라고요. 이후 신 여왕개미가 기존 일개미에게 다가가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역시나 같은 군체가 맞았구나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 여왕개미와 신 여왕개미가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개미산을 분출하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구여왕 개미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신여왕 개미입니다. 어쩌다 보니 신여왕 개미가 산란방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모습입니다. 밤새 전투를 했는지 일개미 몇 마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이제는 정말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육통 일부를 개봉해서 그 틈으로 철사를 밀어넣어 신여왕개미를 빼냈습니다. 초토화가 된 모습의 주버깅 왕국. 다음날 신여왕개미는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흘러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한 구 여왕개미는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먹이 활동도 이제 다시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자연의 치밀함과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건강해진 모습의 검정 왕개미로 만나요.